되게 그 신분증도 이제처럼 태블릿 PC를 스캔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예 이제 중국 내에서 예전에 죽었던 사람을 사망 신고를 안 하고 그 사람 호구를 이제 사는데 아. 예,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중국 돈으로 한 5만에서 50만 위안인데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 800에서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. 800에서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신분증에 따라.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나이대가 비슷하고 생김새는 요즘에 포토샵이 다 잘 되다 보니까. 그럼 아예 만약에 그냥 아예 다른 나라 사람인 척하면 외국인 신분증을 위조해서 그게 그것도 안 되죠. 외국인 신분증을 준다고 하면은 예, 그게 출입한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이면은 그러면 그 나라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. 그래서 중국이 IT가 발달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. 네, 그래서 요즘 탈북하는 루트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그래서 더 어려워지면 이제 비용도 이제 이만갑에서 제가 이제 늘 듣는 얘기가 탈북 비용 꽤 비싸다고 들었는데 이건 지금은 더 비싸졌겠네요. 아, 그렇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뭐 한 천만 원 정도면 됐었거든요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분이 오는데 그런 강 건너서 오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뭐 배로 뛰어가지고 2천만 원. 네, 맞아요. 2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아, 이 사람이 뭐 직위가 좀 있는 사람이 탈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중요 여죄 인물이라든가 위험 요소에 따라 이런 위험 요소에 따라 가지고 그 액수가 막 장난이 아닌 올라간다. 거죠. 왜냐면 잡히면 내 목숨도 가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늘이 길을 열어주면 못 간다.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오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.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오는 것도 아니다. 예, 네,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오고 뭐 비용 문제 얘기하면은 저는 앞으로는 한 1억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. 우와, 어떡해. 1억까지 가지 않을까. 네,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돈으로 매겨서는 이게 안 되는 건데 가능하면은 그런 일이 없고 정말 다들 함께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. 아니 지금 비용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? 위성 씨 이렇게 느껴보니까. 글쎄 우리 넘어올 때는 이제 군인들한테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와서 그 중국 집에 하룻밤 자고 난 그 값으로 그렇게 하고 저 이 부록하고 연결해 주는 그 값으로 우리 한 명당 중국 돈을 넣어서 15,000원씩 하니까 다 해서 그래서 이 한국 돈 계산하면은 우리 식구가 다 한 개에서 1,000만 계산. 와. 잘했다. 아니 아니 1인당 저희가 1,500만씩 그 우리는 더강 했을 때 15,000 아니 아니 더강 했을 때까지 부부싸움 집에 가서 하셔야 되는데. 그 유성 씨 지금 한국 온 지 얼마 됐죠? 저 4월 달에 나왔습니다. 그죠? 이제 드디어 벌써 한국에 정착한 것 같은 게 한국의 부부가 저래요. 보통 이제 야, 진짜 않아. 야, 이제 반년 조금 지났는데 그렇게 빨리 적응을 하시네요. 자본주의 부부 같아요. 아니, 처음 여기 나왔으니까 좀 연기 내서 그랬는데 사실은 깜짝 못해요. 아, 멋있다. 제가 멋있어요. 근데 그걸 그 선금으로 줍니까? 아니면 그때 만나서 현찰로 줍니까? 돈 언니가 아니요, 냈잖아. 아니요, 저희 언니가 했습니다. 자, 이제 처형 돈 내 기본 백크는 여기네. 아니, 저 제 동생들이 너무 행복한 게 네? 아니, 진짜예요. 내가 오늘 이만갑에서 이런 말 안 하자 했는데 현재 집에서도 안 해요. 브로커비 얼마 어떻게 들었다는 거 모르지 않나요? 네. 미안해, 그거 말 안 해요. 너무 저렴한데요? 아니, 그러니까요. 내가 너 진짜 북한에 있을 때부터 브로커인데다가 돈을 먼저 선불로 내보냈고 너 어디까지 왔다 할 때 또 내보냈고 중국에 도착했을 때 돈 내보냈고 2차, 3차를 꺾어서 한 사람당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2천만 원? 북한에서부터 한국까지 오는 게 2천만 원이면 지금 현재 2천만 원이죠. 4명이 온 거잖아요. 네. 4명이면? 4천만 원. 아니, 그런데 동생네는 그렇게까지 안 들었어요. 네, 얼마 드셨어요? 네. 아, 그래서 네. 지금 미안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야. 동생이 미안할까봐. 그럼 충성 씨도 네. 탈북민들 이렇게 하시잖아요. 예, 예. 그러면 돈을 받으세요? 이 일을 하면서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. 예. 일정 금액은 받아야지. 받습니다.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또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? 그냥 경비로 이렇게 저렇게 연결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.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